이 신통할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김남기 박사님. 자, 어제 열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례 없는 이 막장 전당대회여서 앞으로가 다 궁금합니다. 한동훈의 활약 기대해봐서 좋겠습니까?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네. 참석은 네. 했습니다만 자기 성과만 이렇게 잔뜩 얘기하고 중간에 이제 가버렸죠. 아마 이제 한동훈의 당선을 이렇게 예견하고 좀 아마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훈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수락연설문에 사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겠다, 뭐 유능해지겠다, 중도와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의 실정을 만회하고 차별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선 겁니다. 물론 다 뭐 필요한 일이긴 한데 실천이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대선 때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자당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이제 급조해서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 승리에만 이게 몰두를 해서 마치 투전판에서 이게 급전 땡겨 쓰듯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동훈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걸 중시하고 또 법질서를 수호하는 보수의 이미지 이런 그렇죠. 보수의 가치는 사실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막가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정치권에서 한동훈 보기 드문 캐릭터라서 국민의힘 상대 후보들도 많이 당황했을 테고 우리 지켜보는 국민들도 많이 황당했을 겁니다. 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 최소한의 이 정치를 정상으로 좀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만 꿈 같은 얘기겠지요. 그건 그렇고.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이렇게 다섯 곳에 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이 발표도 되었고 시도당 위원장도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변도 나왔는데요. 이 박사님,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 간단하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7개 이제 시도 가운데서 다섯 곳 을 마쳤습니다. 이게 다섯 곳을 다 합치면 네. 전체 권리당원의 한 1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제 초반이고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당대표 선거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90% 내외 득표율로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는 정봉주,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는 지금 이현주, 한준호 두 후보의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민영배 후보는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섯 곳의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이 됐는데요. 그중에 인천에서 삼선의 현역 맹성규 의원을 꺾고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화제입니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4-6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고남석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1000표 정도 앞서면서 신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당원권 강화에 따른 이제 경선 룰의 변경이 되면서 이제 결정적인 그렇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역과 비현역이 세게 맞붙은 곳이 지금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천 결과를 보면 비현역인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 대표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당원권 강화로 인해서 이제 시도당 위원장도 현역 의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네. 그런 관행은 사라질 네. 걸로 보입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좀 이번에 아쉬운 것은요. 어렵게 당원 이제 당규 당원 이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권은 강화가 됐는데 정작 투표율이 지금 거기에 미치지 네. 못하는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하죠. 네. 그래서 투표라는 게 이게 당원들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서로 독려해서 투표율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투표에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투표에 참여하셔서 당원의 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자,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표를 얻느냐가 관건이고, 최고위원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정봉주 봉도사가 이 후보를 꺾고 1위로 올라설 수 있느냐, 그리고 막차에 오를 5위는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관심사인데요. 박사님 예측은 어떠십니까? 예. 현재까지 이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보면 이재명 대표 득표율은 뭐 90% 예, 근접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두 후보의 좀 선전이 필요한데요. 뒤늦게 이 선거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의 전략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좀 예. 네. 2등 전략으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후보가 아닌 당원과 싸우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러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내주더라도 자신이 있는 PK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이라도 나를 1등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가 이른데요. 제가 한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집계를 보면 정봉주 후보가 21.7%로 가장 앞서고 있고, 김병주 후보가 그 뒤를 이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후보까지는 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꽃의 전환 면적과 ARS 조사의 평균을 내보면 실제 결과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현주 후보까지가 이제 당선권인 이고 한준호 후보와는 조금 격차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한길리서치는 ARS로 4천 샘플을 조사했고, 이 중에는 권리당원도 3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한준호 후보가 이현주 후보를 꽤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뭐 이 관전 포인트는 정봉주가 1위를 수성할 것인가, 이현주와 한준호 중에서 누가 마지막 차를 타느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 후보별로는 뭐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까요? 저희 김 박사님이 선거 컨설턴트 전문가 아니세요? 네. 후보들에게 만약에 코치를 한다면 어떤 훈수 두시겠습니까? 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이 다음 차트. 네. 네. 이 차트는 여론조사 꽃 ARS 조사 결과를 인용한 건데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2순위 표의 향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합종연횡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봉주 후보를 1위로 선택한 사람들은 2위로 김병주 후보에게 가장 많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2순위 표가 바로 김병주 후보를 전체 2등으로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머지 7 후보들은 정봉주 후보를 모두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1인 2표니까요. 예. 수석 최고위원을 놓고 지금 경쟁을 한다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자들조차도 2순위는 정봉주 후보를 가장 많이 선택했거든요. 아, 그런 또 상황이 있었군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정봉주, 김병주 후보는 지금 이미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후보들에게 제가 좀 훈수를 든다면, 먼저 이제 김민석 후보의 경우는 현재 4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정봉주 후보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위 득표율을 현재보다는 10% 이상 높여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호위무사나 선거 전략가 이미지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직접 맞서서 탄핵 국면을 주도하는 리더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준호 후보는요, 사실 이분이 이제 전주 출신인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호남이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준호 후보는 뭐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호남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강선우 후보는 상당히 참신한 이미지로 현장 연설에 아주 강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14%이긴 합니다만 대의원 표를 집중 공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후보는 아마 내심 뭐 본인은 수석 최고위원을 노릴 수도 이제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다는 그보다는 차후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서울 지역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집중 공략을 해서 서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이현주 후보는 좀 혼자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직접 영입을 한 만큼 빨리 연대 대상을 찾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하는 것 바람직합니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과도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팅방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보이긴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우리 편이 아닌 사람도 가끔 있는 거 네,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치고 이 칩으로 드러내면서 싸우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 참 보기 민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와 탄핵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율 살펴볼까요? 네. 예, 이번 주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모두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밀렸습니다. 특히 리얼미터는 9%포인트 가까이 지금 네.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곧 ARS 조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ARS 조사에서 국민의힘 강세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념 성향을 배제한 NGI라는 그 수치에서도 37.9 대 38.3으로 처음 예,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 추이를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내심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직무 평가도 전당대회 영향을 받아서 긍정 비율이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탄핵 지수는 GR 지수가 2.2로 지난주보다는 0.3 내려갔고 네. 꽃지수 역시 2.0으로 0.3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쉽게도 윤석열 탄핵 찬반을 직접 묻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뭐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유상의 신통할 탄핵열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신통할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열기는 식지 않고 점점 불타오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김낭님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신통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